혜리,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you.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have a pretty dress. 그래서 you have a pretty dress. 오케이, 그 다음. You watch comedy shows. You watch comedy. They plant the trees in the garden. Okay, 그 다음에 이 친구는 many students know the answer. 아이고야. Okay, 그래서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미쳐친 녀석 뜻? 좋아하다. 좋아하다. 가지다. 가지고 있다. 보다. 보다. 심는다. 심다. 이런 뜻도 있고, 얘는 식물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다. 그렇죠. 얘들 전부 다 공통점은? 하다시. 그렇죠. 선생님이 이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묶어놨죠. 요게 한 덩어리고, 또 얘도 이렇게 한 덩어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건 문장에서 제일 먼저 누가다를 찾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으로 나누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총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이 있네요. 그쵸? 얘는 뭐, 얘는 두 토막, 한 토막, 두 토막, 이렇고, 얘도 한 토막, 두 토막, 이런데. 오케이. 그래서 자르는 기준은 제일 먼저 뭘 찾는다? 누가다를 찾는 거죠? 얘도 그렇고, 여기에 누가다도 그렇고, 뭐, 얘도 그렇고, 뭐 얘도 그렇고. 전부 다 공통점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 중에서도 두를 사용했다는 공통점이고, 그 이유는 여기에 앞만 봐도 he, 앞만 길어봤자 he, she, it 할 수 있는 게 없죠? many students 같은 경우에는 앞만 길어봤자, 그쵸. 그들이 알고 있다, 이거죠. 전부 다 두가 들어요. 이거는 지금 do나 does가 들어있을 때 현재 시제라고 배웠어요. 오케이. 뭐, 얘 같은 경우에 세 토막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다? 그들이 심는다.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니까 이렇게 잘라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얘기가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부터 해볼까요? She teaches math. High school.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He drinks glasses of water every day. 그 다음에 민우 does his homework at night. 그래서 The baby cries 쓸 때 원래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얘를 아 이러고 친 다음에 cries very loudly. 여기까지가 하나 더 있네. 그다음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오케이,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까지 한 묶음이고. 이번에는 teaches, drinks, does, cries, has. 얘들이 공통적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전부 다 얘는 뜻이 가르치다. 얘는 마시다. 얘는 하다. 울다. 가지고 있다. 먹다. 이런 뜻인데 공통점은 얘도 그렇고 has도 그렇고 cries도 그렇고 does도 그렇고 drinks도 그렇고 teaches도 그렇고 전부 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does가 들어있죠. 누가다? 그녀가 가르친다. 그가 마신다. 민우가 한다. 아기가 운다.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he죠. he 어떤 남자 한 명이니까 그래서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는 방법.
verb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거 가지고 좀 중요하게 설명했어요. 자, 이거 밤에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면 질문을 만들면 언제? 그다음 니누가 하니? 그다음 얘를 이런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n 두 민우 does his homework 하면 틀렸는데요. 자, 얘는 이렇게 우리 눈에 does로 보이지만 얘를 잘 살펴보면 일단 하다란 놀다란 뜻을 가진 녀석이 play지.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 그가 논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he play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he plays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play 속에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 있는데 여기 끝에 있는 s가 밖으로 삐져 나와서 이렇게 한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그가 논다라는 표현인데 그가 노니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이 빨간색이 앞으로 가는 거야. 아이고야. 색깔로 선생님이 설명하면 그가 논다는 he plays 인데 그가 노니 하고 싶으면 does he 하고 play 이렇게 만들어지면 묻는 말 되겠지. 그러면 똑같이 그가 한다 라는 표현은 원래 하다란 말을 가진 두가 있지. 근데 he가 하니까 이 속에 뭐가 숨는 거야? does가 이렇게 숨는 거지. 그렇죠? 그럼 그가 한다가 he does 였으면 얘를 가지고 그가 하니? 라고 묻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 얘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 숨어있는 녀석이 숨어있던. 자, 나는 논다 한번 만들어볼까? 나는 놀고 있습니다. I play지. 그럼 이 속에는 뭐가 숨어있어? 두가 숨어있으니까 너는 노니? 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 숨어있던 두가 일로 오고 플레이는 자기 자리에 이렇게 있잖아. 그것도 똑같단 말이야. 그가 한다 he does야. 그가 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다? Does he do? 알겠습니까? 지금 뭐야, 가만히 있어야 될 녀석이 앞에 갔고 앞으로 가야 될 녀석이 뒤로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민우가 한다 민우 does. 민우가 하니 그렇죠. does가 일로 오고요. 얘는 원래 모습 do, 하다. 이 do의 뜻이 하다라는 녀석이고 원래 모습이지. 이 두가 들어있는 형태. 거꾸로 하면 예, 갔다 와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mean to his homework? 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es his homework at night?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알려줄 건데 할 건데요. 이거 8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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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으면 되지? 8짠 그래서 8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냥 우리말로 누군가가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에 궁금해서 해리가 묻고 싶은데 이 8이란 대답이 궁금해. 그럼 그냥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 그렇지. 그는 마신다를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그럼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몇 잔의 물을 마십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많은 책? 이걸 하기 전에 네가 패드로 공부했던 거 물어보는 거야. 얼마나 많은 책? books.
books 이러면 얼마나 많은 책이래요? 얼마나 나이 들었니? 라고 상대방한테 묻고 싶을 때 뭐라 그래? 나이 몇 살이야? 얼마나 나이 들었니? 할때 뭐라 그래? How old are you? 하지. 그치?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얼마나 많은 책? books. many 그렇지. 그러면 몇 잔의 물을 마시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이게 how many에 대한 숫자 대답이 how many라는 대답에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 지금 선생님이 방금 가르쳐준 거야.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느냐? 얼마나 많은 몇 잔의 물을 how many glasses of water가 몇 잔의 물이란 질문이야. 몇 잔의 물? How many glasses of water? 몇 잔의 물? Okay. 그 다음에 그가 마신다를 그가 마신다는 he drinks인데 그가 마시니로 만들어주면 되네. 그러면 원래는 뭔데? 드링크인데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가 마신다는 he drinks고 그가 마시니는 그렇지.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Does가 앞으로 가야 돼 여기서는. Does he drink? 그 다음에 매일매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glasses of water does he drink every day? 라고 물어봤더니 He drinks 8 glasses of water every day. 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죽일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는 중요한 거 가르쳐줬어요. 개수 묻는 거 가르쳐줬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다시 한번 더잘 봐도 숨어있던 이 속에 숨어있던 does가 앞으로 가는 거야. does he do를 만들어야 돼. 민우는 안 만들어봤자 he니까 하나씩 중에서도 does가 들어있을 때 묻고 답하는 거 이런 것들 does가 튀어나오고 또뭐안 한다. 만약에 민우가 밤에 숙제를 한다면 이건데 민우가 만약에 밤에 숙제를 안 한다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민우 여기 이제 이 속에 여기 얘가 나하고 합쳐지지. 그럼 이 앞에 탁 오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더즌트가 만들어지겠지. 하고 얘는 앞에 숨어있던 더즈가 빠져나갔으니까 요렇게 하면 안 한다가 되는 거야. 민우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냥 민우가 안 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민우 더즌트 이렇게 해버리는데 이건 틀렸어. 두가 있어야 돼. 더는 두안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 응용편이야. 응용편. 3란 대답. 궁금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다는 잭슨 씨가 가지고 있니로 바꿔주면 돼. 그치? 이건 영어스럽게 하니까 좀 어색한데. 그러니까 잭슨 씨는 자녀가 몇 명인지 묻는 거야. 됐습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자, 얼마나 많은 책들? 그럼 얼마나 많은 아이들? 그래,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 개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좋습니까? 자, 그럼 이거 잭슨 씨는 몇 명의 아이들을 갖고 있나요?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children? 자, has가 만들어진 방법. 뭐 속에 have 속에 does가 들어갔지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Mr. Jackson 안 만길어봤자 he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묻는 말 맞으면 안 되겠지. 어떻게 되겠다? 그래, does Mr. Jackson 원래 모습 h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잭슨 씨는 자녀가 몇 명인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children does Mr. Jackson have? 그렇죠. How many children does Mr. Jackson have? 라고 물어봤더니 Mr. Jackson has three children. 그렇습니까? 오케이. 혜원이 시험 친 거 보니까 일단 단어 하나 틀렸네. 그치? 혜원이가 제일 자신 없었던 단어는? 그렇지. 잘 알고 있네. 나머지는 잘했는데 그거 하나 틀렸네요. 공부해서 고쳐보세요. 여기 둘 테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다른 얘기 한다. 그치? 일단 얘들 살려놓고. 자, 여기서부터는 무슨 문? 뭘 안 한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부정문. 들어볼까요? 나는 밤에 TV 안 봐. I don't watch TV at night. 그렇죠. I don't watch TV at nigh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나는 밤에 TV를 본다는 I watch TV at night. 오케이. 지금 뭔 일이 나는 거야? Not이 없어지면서 두가 watch 속에 숨었어. 그렇죠. 다시 도로 들어갔어. 그러면 watch의 모양은 바뀐다 안 바뀐다? 다섯 시 후에 두가 들어가면 모양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고 그대로 쓰는 거야. 왜냐면 두도 원래 모습 그대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두의 모습이 does, did 등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안경 안 낀대요. They don't wear glasses. 오케이. 그래서 watch의 뜻은 무슨 시? 그러니까 두가 숨어 있거나 더즈가 숨어 있거나 그 다음에 where의 뜻은 착용하다 입다 몸에 걸치다 또 무슨 시 그래서 두나 더즈가 숨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데이니까 두가 숨어 있었던 거고 아이니까 두가 숨어 있었던 거야.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Okay. 그래서 여기에 믿다가 believe인데 지금 이 속에 원래 두가 숨어 있었단 얘기야? does가 숨어 있었단 얘기야? 두가 숨어 있었던 이유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돼?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people한테 물어보면 되지. 야, 안만 길어봤자. 자, 지금 해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 어, 이런 거 안 붙어 있으면 이신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전에, 이거 한번 볼까? children.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이지. s 안 붙어 있는데? 왜 그렇지? 원래부터 그런 애들이 있어. s가 안 붙어 있는데도 여럿인 애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children이고 또 하나가 people이야. 얘는 이렇게, 물론 나중에 학년이 더 올라가면 이런 표현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거 없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란 말이야. 데이. 알겠습니까? 사람 둘이라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네. 그는 학교에서 야구 안 해요.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 He doesn't play baseball at school. 그 다음에 나에게는 큰 소리로 안 짖어요. My dog doesn't bark loudly. My dog doesn't bark loudly. 그 다음에 선미는 일기예보를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맨날 핏줄떡 맞고 다녀요. 선미 doesn't check. Doesn't check. 얘는 뭐라고 써줘야 되는데 weather report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요게 한 묶음이구나. 만약에 그는 야구를 학교에서 한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지? He play baseball.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지금 한다라는 표현할 때 무슨 일이라는 거냐? 지금 여기에 not이 사라져야 되지? 그렇죠? 그럼 not이 사라지면 얘는 어떻게 하지? 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그러면 play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자, 지금 누가 플레이 한다는 얘기야? 어떤 남자 한 명이 야구한다는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 치고 그 중에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중1 때 하는 건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입니다. 틀렸지 당연히. 알겠습니까? 이 속에 지금 두가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he가 하고 있어. he가. 그럼 플레이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마찬가지지. My dog.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나의 개가 큰 소리로 짖는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해야 돼? My dog. 네. My dog. Barks loudly.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선미가 만약에 일기예보를 확인해 본다 라는 표현이면 선미는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그녀가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라는 표현을 바꾸면 she checks 의 뜻은 확인하다 신데 선미라는 she를 만났네. 더즈가 숨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묻는 말이네요. 그래서 너 기타 연주하니 하고 싶으면 Do you have a guitar? 자, 이거는 너는 기타를 갖고 있냐고 묻는 건데요. Do you play the guitar?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는 능력은 특별해. 그래서 그렇죠. Do you play the guitar?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기타 연주해. Yes, I do. 그 다음에 안 한다면 No, I don't. 자, 여기에 do에 대해서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했어. 여기에 do는 뭐 대신 왔다? Play. 나는 그렇다란 말은 좀 더 길게 얘기하면 나는 기타를 연주한다 이 말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모든 하다시의 대장인 do는 모든 하다시 대신 올 수 있어. 그래서 yes, I play the guitar. 그치, play the guitar. 근데 얘가 기타 연주하다, 기타를 연주하다라는 하다의 덩어리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yes, I play the guitar 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yes, I do.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 뒤에 생략됐다고 그랬지. I don't 뒤에. I don't자, 이거 아까 전에 요 부분 무슨 문할 때 배운 문장이야? 부정. 그렇죠. 부정문이 여기 있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아이들이 감자튀김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Right. 자,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도즈가 틀렸어? 도즈 대신 뭐 써야 돼? 두? 왜 그런데? 그의 아이들 한번 길어봤죠? 그들은 감자튀김 좋아하냐 이 말이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 그의 아이들이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이 속에 원래 두가 숨어 있어야 돼. 더즈가 숨어 있어야 돼. 그쵸? 만약에 그들이 감자튀김을 좋아한다면 they like french fries였겠지. 그쵸?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감자튀김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 숨어있던 둘을 여기다 꺼내서 Do they like french fries? 뭐요?
데이는 뭐 대셔봤다? His children. 무슨 격? 소유격. 그런데 얘 안 반길어봤자 하니까 뭐가 되고? They. They가 되고. 무슨 격? 주격. 그렇지. 주격은 뭐 만들 때 쓴다? 누가? 다 만들 때 쓰는 게 주격이라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대답이 좋아하니까 Yes, they do. 안 좋아한다면? No, they don't. No, they don't. They는 지금 계속해서 뭐를 안 만기로봤자 한 거야? His children. No, his children. Like French fries.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Yes, they like French fries 할 뻔했는데 오, 이게 무슨 뜻이야? 좋아한다? 감자튀김을. 감자튀김을 좋아한다란 뜻이지. 네. 무슨 시동어리? 좋아한다 이랬으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길어봤자, 이번에 안만 길어봤자. 그 다음에 no they do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they don't French fries 이거 안 만들어봤자 뭘까? No, they don't like. 이거야.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을이란 뜻이야. 이거 무슨 격? 목적격.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 그러니까 them. They don't like them. 아니 그들은 그의 아이들은 그것들 French fries를 좋아하지 않아. They don't like the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사람 은행에서 일하니? Does he work in a bank? Does he work? 만약에 일을 한다면 Yes, he does. Yes, he does. 안 한다면 No, he doesn't. No, he doesn't. Oh, yes, he does. 또 묻겠지. 이거 뭐 대신 왔어? Yes, he work in a bank. 이렇게 하면 어디가 틀렸게? work. work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 워크의 뜻이 뭔데? 일하다. 무슨 시? 하다시. 누가 일하는 거야? He가 원하는 거야. 아,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야 돼? Does. 오케이. 그 다음에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말. No, he doesn't. No, he doesn't. 오케이. 자, 원래 일한다면 he works였지. 근데 안 한다라고 하려니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부정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표시한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돼? not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숨어있던 does하고 합쳐서 doesn't 됐어. 그럼 얘가 사라졌어. 앞으로 나갔어. 원래 모습인 work가 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의 고모, 이모, 숙모는 런던에 사시니 하고 싶어. 그러면? Does your aunt live in London? 런던?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랬더니 사시면? Yes, she does. Yes, she does. 안 사시면? No, she doesn't. No, she doesn't. Does는 뭐 대신 왔어? Yes, she. 됐습니까?
안 산다. No, she doesn't 뒤에 생략된말. No, she doesn't live in London.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방과 후에 숙제를 안 돼요. 그러면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러면은 아이고야. 응. After schoo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 언제?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일단 우리말 언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남아있는 거 오케이. 너 숙제 언제 하니? 이 말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지. 이제 이해했습니까? 자,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나는 한다라는 표현은 하다시고 두지. 선생님 또 손 바쁘겠다. 지금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 두가 숨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숨어 있던 녀석이 이리 왔고 원래 자리에 있던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는 여기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고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do you 해놓고 다 했는지 알고 있다고. 그냥 얘가 그냥 앞으로 가는지 안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숨어있던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do 하고 하다란 뜻을 가진 do는 똑같이 생겼지만 다른 애야. 그러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 숨어있던 왜 숨어있냐 이렇게 묻는 말을 만들거나 안 한다란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써먹으려고 숨어있어. 더즈가 숨어 있을 때도 있고. 됐습니까? 그 녀석이 앞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When do you do your When do you do your homework? 라고 물어봤더니 I do my homework after school. Okay. 그 다음에 너는 쿠키를 원하니? 라는 표현은 Do you want cookies? Do you want cookies? Okay. 그 다음에 그녀는 아침 식사를 먹지 않아요. She doesn't have a breakfast. Breakfast는 모셀인데요. 이상하게도 어나 더 붙이면 안 돼. 자, 이거는 뭐 할 때냐? 이 두는 두의 종류가 이렇게 무슨 뜻을 가진 두도 있고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도 있고 아무 뜻 없이 나는 물음표 붙이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얘하고 선생님 지금 표시하는 이 두 녀석은 달라. 똑같이 생겼지만 하는 일이 달라. 얘는 어디로 갔냐? 얘는 일로 갔어. 그리고 얘는 숨어있던 두가 튀어나온. 조동사라면서 설명했었어요. 조동사.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한 방에 끝냈네요. 오케이. 다음은 20입니다.